안녕하십니까. 복잡하지만 단순한 길, 커스모스 트레이닝의 최원영입니다. 과거 저작거리 구석에서의 사소한 논쟁에서부터 아테네 학당에서의 철학적 담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지식의 향한과 문화예술의 절정기를 모두 이뤘던 고대의 그리스. 그 시절의 철인들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운동이란 무엇인가? 운동은 정말 존재하는가? 운동은 어떻게 실행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당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활동에 앞서 활동의 상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2300년 지난 1890년 윌리엄 제임스를 시작으로 1917년 칼 레슐리, 1932년 프레데릭 발렛, 1920년 조지 밀러, 1928년 스티븐 키은, 1975년 리차드 슈미트 이르는 수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운동 행동에 앞서 형성되는 상 또는 운동 계획, 도식의 존재 여부에 조금씩 주목을 하게 되기도 시작합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운동제어 연구 동행의 주류를 이루었었던 왓슨이나 스키너와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 연구자들이 단순히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만을 기술하는 것에 몰두하느라 자극과 반응 사이의 처리 과정, 즉 인간의 인지 능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운동의 발생 이전에 생겨나는 상에 대한 주목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20세기의 운동제어 이론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순간이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20세기 중반 그 이전까지의 운동제어 이론 분야의 패러다임은 반사이론과 이와 접목되는 행동주의적 연구 동행이 주도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반사이론, 그것은 반사를 인간 행동이라는 벽돌집을 짓기 위한 벽돌 자재, 즉 반사를 복잡한 인간 행동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바라본 사유로서 이러한 반사이론은 과거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 대스승 찰스 스콧 셀링턴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 셀링턴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할 적에 가르친 제자들 중 하나였던 와이더 펜필드는 향후 인간 운동 피질의 호문클루스 매핑을 실현한 장본인이 되고 그 외에도 존 에클스, 라그나르 그렐린, 하워드 플로리 등 이 3명은 무려 노벨상 수상자가 되는가 하면 또 이제는 이 분야에선 상식이 되어버린 이제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법한 주동근의 흥분이 기량근의 억제를 수반한다라는 상호 억제의 기전 역시 바로 이 셀링턴이 찾아낸 반사들 중 하나였죠. 네,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죠. 우리랑은 그냥 사는 세상이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 중엔 벌써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당시 이런 셀링턴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설명할 이 문제점 많은 이론이 어째서 수십 년간 패러다임의 주도자로서 큰 도전 없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일 텁니다. 당시에 이런 미개척 분야에 저 정도의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와 말을 하는데 어쩌면 반사이론이 아니라 무지개 반사이론을 들고 나왔었어도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어졌을는지는 모르는 일인 것이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 반사이론은 반사를 인간 행동이라는 벽돌집을 짓기 위한 벽돌자재, 반사를 복잡한 인간 행동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바라본 사회라 했습니다. 이는 인간 행동 기전의 복잡성을 우회하고자 반사라는 이해 가능한 수준의 단일 레벨 요소의 집합으로서 복잡한 인간 행동 기전의 이해에 접근한 것으로 다분히 환원주의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발상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주창자였던 존 왓슨과 반사이론의 주창자였던 셀링턴 중에 누가 먼저 이런 사상을 가졌는지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사상이 실제로 당시 이 분야의 행동주의 연구 동향이라는 바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환원주의가 여느 과학 분야들의 초창기에선 늘 성공적이었듯 비록 이 접근이 초기 운동제어 이론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토대를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자명했으나 이러한 반사이론적, 행동주의적 접근 방식은 외부 환경에 수입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만을 기술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제한적인 영역 적출만을 가능케 한다는 매우 큰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 셀링턴의 반사이론은 수십 년 동안의 장기 집권을 끝으로 수많은 반박과 비판의 단두대 위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당시 반사이론의 의문을 던진 학자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사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기요, 셀링턴, 우리의 얘기를 들어보시오. 그대는 그대의 이론에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오? 먼저 첫 번째, 당신은 반사의 연쇄가 복잡한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하였소. 그리고 여기서 반사란 외부의 자극에 대한 개체의 반응으로 기술되는 것이외다. 이것이 맞소? 그렇다면 외부의 자극이 없이 발생하는 내적이고 능동적이며 수의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동물이나 인간의 구심성 감각 전달 경로가 수술적, 양리적으로 차단되거나 병변에 의해 손상이 된 경우에서도 비록 그 움직임의 정교함은 떨어질지언정 여전히 복잡하게 조직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오? 또 셋째, 반사는 엄연히 피드백을 전제하는 현상이오.
그럼 채 0.2초가 안 걸리는 빠른 움직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오? 우리의 신경회로가 무슨 양자 컴퓨터도 아니고 그놈의 반사를 가지고다가 빠르게 키보드 타자를 두드리거나 피아노 속주를 연주하는 움직임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다 설명을 할 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새로운 움직임을 창발해내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랍니까?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여러 한계점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반사 이론은 결국 그동안 점유하고 있었던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순순히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반사 이론의 폐퇴 이후 결국 당시 많은 연구자들은 운동의 실행 이전에 중추신경계에서 생성되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는 운동계획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심성 감각 유입 경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감각의 유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해답을 남아있는 다른 하나의 경로, 즉 원심성 경로와 그 원심성 경로를 통해 운동 개시 신호를 출력하는 뇌와 관련지어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 테니까 말이죠. 실제로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반사 이론이 고의적으로 비워뒀던 블랙박스, 즉 자극과 반응 사이의 처리 과정, 운동이 발생이 전에 생성되는 운동 계획의 과정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이들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아닌 인지 심리학자들과 새롭게 손을 잡으며 관련된 수많은 실험적 근거와 이론적 도해들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반사 이론의 시대가 가고 대해적 시대, 아니 정보 처리 이론의 시대, 계층 이론의 시대가 열리는 듯했죠. 하지만 초기에 이들 정보 처리 이론 진영의 생각은 조금 엄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보처리 이론 진영의 초기 학자들이 인간 뇌의 작동 기전을 컴퓨터와 동의시하면서부터 생겨난 문제였는데요. 1960년 밀러와 갤린트, 피블럽은 인간의 운동 제어 기전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기전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또 그리고 같은 해 헨리와 로저스 역시 앞선 이들의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해 일단 게시되면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본질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 동작의 정확한 세부 항목들을 제어하죠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인간의 운동 제어 기전을 본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출력과 같다고 생각한 것으로, 이는 곧 자극 확인, 반응 선택, 운동 프로그래밍 및 프로그램 출력의 단계로 구분되는 정보 처리 이론의 고전적 도해를 탄생시키게 되죠. 이러한 아이디어는 보다 더 오래전인 1891년에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의 주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본격적으로 그 이름을 갖추게 될 열린 회로 조절 시스템,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의 도해로 추격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열린 회로 조절 시스템은 실행기와 효과기로 이루어진 매우 단순화된 이론적 모델로, 여기서 실행기는 운동 명령을 내리는 중추신경계를, 효과기는 그 명령을 받아 활동을 개시하는 근육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즉 실행기인 중추신경계가 운동 프로그램을 내려보내면 효과기인 근육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 일련의 활동을 개시한다라는 것이 이 열린 회로 조절 시스템 주창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 또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무리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문제 삼으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예라 이 모질들아, 니들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매순간 말도 안 되는 양의 정보들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정교함을 가지고다가 증밀하게 처리하고 예측하고 제어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데, 옛병 사람 대가리가 무슨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들을 좀 싸라. 야,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움직임들이 이것들아, 내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보다도 그 수가 더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그 지방만한 대가리 안에다가 다 저장을 하고 앉아있냐 상식적으로다가 이것들아, 응? 네, 맞습니다. 인간의 뇌와 신체는 컴퓨터 또는 기계만 같지 않으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론은 그 많은 인간 움직임의 정교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뇌 안에 모두 저장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정보 처리 이론의 최대 숙적, 저장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것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운동의 출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느냐라는 참신 문제까지도 덤으로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점들을 문제 삼으며 또다시 새로운 이론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나온 이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1971년에 잭 아담스에서 제안된 닫힌 뇌로 조절 시스템, 클로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의 이론적 도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스가 말하는 닫힌 회로 조절 시스템이란 현실에서의 우리의 움직임이 정밀한 운동 프로그램의 단순한 출력이 아닌 시시각각 구심성 감각 입력과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그때그때 주어진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지는 다소 유도리 있는 출력 및 학습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닫힌 회로 조절 시스템의 도에는 쉽게 보자면 앞선 열린 회로 조절 시스템의 도에 몇 가지 피드백의 고리들을 추가한 것이라 봐도 무방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의 움직임의 상당 부분은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 운동계의 초기 상태에 관한 정보,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동안 동작의 정확성에 대한 정보, 움직임이 끝난 후 동작의 결과에 대한 정보 등 수많은 구심성 정보들의 입력에 대한 척수 수준, 피지라 수준, 피질 수준에서의 다양한 피드백들로 정교히 다듬어지는 것으로서 이런 피드백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움직임이 오류가 없는 완벽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와닿지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기인 고위중추에서 기억 흔적에 의해 운동 프로그램이 내려오면 효과기인 근육이 이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류가 없는 완벽한 프로그램의 출력이 아닌 시시각각 들어오는 감각입력, 지각흔적에 대한 다양한 중추신경계층에서의 피드백들을 통해 다듬어지고 정교화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희망하는 이상적 목표나 상태를 정확성 참조 증거로 삼아 이를 현재의 움직임에 대한 구심성 입력 정보와 비교해 지속적으로 동작을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유기체의 생명유지 활동의 본질은 바로 이런 피드백입니다. 이러한 피드백 없이 무언가를 논하겠다니 그것은 저에겐 너무나 공허하기 그지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마치 그 이전까지 이론들의 결합을 이룬 듯한 이 닫힌 외로 조절 시스템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또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러한 아덤스의 닫힌 외로 조절 시스템 역시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이 이론이 움직임 간의 시간차가 채 0.2초가 안 걸리는 피아노 속주와 같은 빠른 동작들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여전히 저장 문제와 참신 문제 역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작용하지도 못할 만큼 빠른 동작의 수행을 설명하려면 결국 도로 열린 회로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온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우리의 운동 조절계가 언제는 닫힌 회로로 조절되었다가 또 언제는 열린 회로로 조절된다는 다소 줏대없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을 싫어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이 두 이론을 합치긴 합쳐야 할 것 같은데 단순히 이 둘을 합치는 것 정도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저장 문제와 참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괜히 어정쩡하게 합쳤다가 삑사리라도 나면 본전도 못 건지고 망신만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 없이는 선뜻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망설임과 고뇌로 시간을 보내던 1975년 어느 날 운동제어 이론계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운동행동 분야 엔슈타인, 운동행동 분야의 레전드 리차드 슈미트 박사가 스키마 이론의 눈물을 들고서 등판을 내버린 것인데요. 슈미트는 그동안 이 분야에 있었던 여러 이슈들과 관련 이론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운동 계획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 좋은 운동 프로그램의 개념을 특정한 근육의 활동이나 개별 동작의 제어에만 한정을 시켜서 인간 행동의 적응성과 융통성까지 반말아먹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꾸 그렇게 운동 프로그램의 개념을 고정적으로만 한정 지으니 그 많은 운동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다 저장하느냐는 저장 문제나 경험이 없는 운동의 출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느냐는 참신 문제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린 회로 조절 시스템과 닫힌 회로 조절 시스템을 통합하기는커녕 인간 행동에서의 정보 처리 이론의 당위성조차 지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스키마 이론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말입니다. 스키마 이론, 이것은 슈미트가 새롭게 제안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개념을 통해 저장 문제와 참신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열린 회로 조절 시스템과 닫힌 회로 조절 시스템을 통합하여 인간 행동의 운동 제어 기전과 운동 학습의 기전을 동시에 설명한 이론으로 이러한 스키마 이론의 핵심 개념이었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개념은 우리가 실행 가능한 모든 움직임들을 일일이 전부 다 저장했다가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던지기나 걷기, 달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한 손 밀기, 한 손 당기기와 같은 움직임의 종류 즉 소수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들만을 저장해두면 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주어진 과제의 조건과 맥락에 맞게 신체 분절 및 근육들을 조합하거나 전체 힘의 크기 및 양을 조절하거나 움직임의 속도나 크기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매개 변수들의 가변적인 입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른손으로 글을 써도 왼손으로 글을 써도 발로 글을 써도 겨드랑이로 글을 써도 사람들은 이 모든 필체들에서 공통적으로 아 연애하고 싶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이 필체들은 모두 다 다르게 생겼으며 글의 크기도 다르고 글을 쓰는 속도도 다르며 글을 쓸 때 펜을 누른 힘도 다르고 글을 쓰는 데 사용된 신체 분절이나 근육들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아 연애하고 싶다 라는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 이유를 슈미트는 일반화의 관점에서 이 글씨들 사이에는 공통된 불변의 요소가 즉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일반화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썼든 간에 알아볼 수만 있으면 그 의미만 통한다면 이건 다 같은 글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슈미트는 이러한 일반화된 관점에서의 불변의 요소를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불변 특징이라고 불렀으며 또 앞서 언급한 글의 크기, 글을 쓰는 속도, 글을 쓸 때 사용된 펜을 누르는 힘, 글을 쓸 때 사용된 신체 문절이나 근육들의 조합 양상과 같이 그때그때 가변적으로 조절되는 요소들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y는 a 더하기 bx라는 하나의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방정식에서 y와 x 사이에 변하지 않는 관계는 운동 프로그램의 불변 특징으로 또 여기에 다양한 값의 입력이 가능한 a와 b의 자리는 매개 변수가 투입될 자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저러한 y는 a 더하기 bx와 같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저장해주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매개변수의 선택 및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요구되는 저장 용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저장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다양한 매개변수의 입력을 통한 다양한 움직임의 출력 원리로서 참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개념을 통해 저장 문제와 참신 문제를 해결한 듯한 슈미트는 이를 토대로 거침없이 운동 제어의 열린 회로 조절 시스템과 닫힌 회로 조절 시스템의 개념을 통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회상도식과 제인도식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기서 슈미트의 회상도식은 아담스의 기억 흔적과 같이 움직임의 실행 및 시작을 촉발시키는 움직임의 종류와 변수를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즉 주어진 초기 조건과 원하는 목표 및 결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억에 기반하여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회상하고 맥락에 맞는 변수값을 투입해 움직임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앞서 소개된 열린 회로 조절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상 도식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의 도식인 제인 도식은 회상 도식에 의해 실행된 움직임 결과에서의 결과식과 운동 수행을 통해 만들어진 고유 수용성 감각, 외부 수용성 감각과 같은 감각 비결 정보들을 원하는 결과 및 기대되는 고유 수용성, 외부 수용성 감각과 비교해 오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교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획득된 오차 정보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운동 실행의 재조정을 유발하여 이는 곧 닫힌 회로 조절 시스템과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슈미트는 이러한 방식의 연속을 통해 회상도식과 제인도식이 강화되는 것으로서의 운동학습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운동학습으로서의 개인이 도식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도식화 이해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공 던지기 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공을 딱 25m만큼만 던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공 던지기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서 나는 공을 던지는 데 필요한 전체 힘의 크기와 같은 특정 매개변수의 값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A만큼의 힘을 매개변수 값으로 선택하여 운동을 실행해보니 공이 20m를 날아갔고 나는 공이 20m를 날아갔다라는 결과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나는 A라는 매개변수 값과 20m라는 결과 지식을 관계지어 기초적인 도식을 만들게 되었고 다음 시도에서는 좀 더 큰 매개변수 값이 필요함을 추측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값 B를 투입했더니 31m, 매개변수 값 C를 투입했더니 23m, 매개변수 값 D는 29m, 매개변수 값 E는 15m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식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야 나는 매개변수 값들과 결과 지식들 사이에 어떠한 선형적 관계가 또는 비선형적 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한 규칙이나 패턴을 파악하여 나는 내가 아직 시도하지 않은 매개변수의 값이라도 어느 정도의 값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비단 공 던지기뿐만이 아니라 기술 적용의 여지를 갖는 거의 모든 움직임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슈미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움직임을 학습하고 움직임을 숙련시키며 관련된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가변 훈련을 통해 다양한 매개변수의 값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슈미트는 수행자에게 매개변수의 값을 다양하게 제공해 경험시키는 가변 연습의 방식이 불변 연습의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을 가져오며 더 효과적으로 도식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바 있죠. 이러한 슈미트의 이론에 따르면 운동 제어와 운동학습에 있어서 수행자는 운동의 성공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결과 지식과 같은 특정 지표 및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을 가져야 할 것이며 동일한 운동 프로그램 내에서 보다 더 다양한 매개변수 값을 경험하고 매개변수 값과
시작과 결과 사이에 암묵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규칙과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다분히 인지적 자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개 변수와 운동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선명히 하면 할수록 운동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예측률의 증거와 성공 경험의 누적은 수행자의 동기회로를 자극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니 말이죠. 스키마 이론, 이 이론이 당시에 얼마나 센세이션한 것이었는지는 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얼마나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인지는 그 피인용수만 봐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한 것일 텁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 이론은 대부분의 운동행동 분야 교과서에서 여전히 정보처리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소개가 될 정도로 그 입지와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운동제어 및 운동학습 분야의 종점을 찍은 완전 무결한 궁극의 이론을 알아보았습니다. 가 아니라 아쉽게도 이러한 슈미티의 스키마 이론의 정보처리 이론의 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 10년 후 켈소와 쿠글러, 털비와 같은 인물들이 과거 소련의 신경생리학자였던 니콜라이 번스테인과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제임스 깁슨의 의지를 이어받아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과 생태학적 이론을 들고 나타나 슈미트의 스키마 이론과 정보처리 이론을 송두리째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을 더하고 20년을 더하고 30년, 40년을 더해 현재에는 운동행동 분야의 초거성이 되어버린 컬리웰의 등장에 의해 그 논리적 당위성이 거의 반쯤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죠. 이 후기 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 스키마 이론과 운동제어의 정보처리 이론은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엔 여전히 저장 문제와 참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인지와 지각, 운동 이 세 가지 사이에는 이론적 중요도에 따르는 그 어떠한 위계도 없으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평등하게 중요한 운동행동의 구성요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후기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 인지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는 정보처리론과 스키마 이론은 좀처럼 곱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및 생태학적 이론이 정보처리 이론에 대항해 떠오르고 현대의 흐름까지 이어진 과정들을 정리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 우리는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수많은 이론들이 생겨나고 그 이론들이 다시 서로를 파괴하고 서로를 잡아먹으며 종국엔 통합되거나 대립관계로 고착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하던 이론들이 다른 이론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앉아있을만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야말로 힘의 의지가 작동하는 원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각각의 진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각각의 고유한 형태로 상전하게 된 식으로 세계와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성 및 재구성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 또는 퇴보 심지어는 파국으로서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또한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비어있는 것이며 때문에 그 어떠한 의미든 채워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허무의 생기를 잃지 마십시오.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허무를 긍정하고 그 혼돈과 허무 속에서 자신의 질서와 자신의 진리를 창조해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초인의 조건일 테니 말입니다.